아이고, 오래비 먼저 먹고 나서 손을 대야지 이 포르덥게. 그래. 이게 무슨 상황인고 하니 드라마 대본 연습 중인 서관순 씨.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 연습도 실천처럼 실감나죠? 그런데 발로 밟고 있는 저건 뭔가요? 이거요. 발 취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길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갈 이렇게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맨발로. 근데 요즘은 그런 데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발 취합. 이거요. 은근 시원해요. 그리고 머리가 명석해지는 것 같아서 대본 대사가 잘 외워져요. 그렇다면 이동식 지하판을 걸으며 외웠다는 국민 시어머니표 명대사 한번 들어봐야겠죠? 불타오르네. 네 집은 그따위로 가르치니? 그따위로 가르치니? 이것도 혼수라고. 남자가 잘났으면 밖으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오줌 매력이 없으면 남자를 밖으로 돌게 만들어. 어따 오른 말에 따박따박 말 대꾸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더 좋은 집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었어. 억장이 무너진 자. 디테일한 입꼬리 연기까지 역시 명대우답네요. 이제 강한 역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으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 원래 좋아요. 건강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나이 대비 정말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싸가지가 파가지냐. 지하판 위를 걸으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서관순 씨. 건강도 챙기고 대사도 외우고 일석이조네요.